Nice Game TV. 자, 이번에는 IEM 팀의 이번에 충격과 공포의 조를 또 짜신 IEM 팀의 스맥 선수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제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맥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예, 안녕하세요. 뭐 오늘 충격과 공포의 네, 조를 안녕하세요. 짜셨는데 뭐그 이전에 한번 인사는 하고 시작해야 되니까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 1팀 탑 맡고 있는 스맵이라고 합니다. 예. 자, 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조 짰을 때 뭐라 그러던가요, 주변에서? 일단 뭐, 그냥 다잘 됐다. 어차피 강팀이랑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올라가면 다시 만날 텐데. 어차피 이기고 올라가야 될 상대다? 예, 뭐, 그렇게 얘기는 해주시는데,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좋아요, 예. 어차피 저번에도 뭐 KT가 뭐 SKT 다 꺾을 줄 누가 알았어? 그때 프라임도 꺾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거는. 예. 어쨌든 이번 시즌 잘 되길 빌겠고, 리빌딩도 잘 됐으니까. 자, 이제 뭐 오늘 탑 제이스에 대해서 말해주실 텐데, 일단 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일단 룬이 다 간단하네요. 그냥, 왕룬에 이제 공격력 3개, 그리고 이제 빨강에도 공격력, 그리고 노랑의 방어, 그리고 쿨감을 박네요. 이제 그냥 AD 예. 상대니까. 그 다음 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것도 이제 공격력, 왕룬을 3개 하는데, 이제 마방만 이제 성장 마방으로. 아, 저거 그냥 마방이네요. 그냥 마방. 예, 그냥 마방. 당장 라인전이 중요하니까는. 네. 뭐, 체력 인장, 아, 이제 노란색도 이제 AP니까는 성장 체력으로 받고. 예. 그냥 일반적이네요. 이거 룬 자체는 그냥. 예, 제가 좀 룬을 예. 그냥 좀 단순하게 쓰는 편이라서 항상. 아, 약간 스타일이 섞어 쓰지 않고. 저것도 네. 이제 왕룬의 3개인 거, 예,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특성은, 지금 방어는 9인 거 보니까 요거 하나만 쓰시겠네요, 그런 특성은. 네. 공속이 아니고 쿨감이 더 중요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 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원딜 비슷하게 그냥 쭉 찍었고요. 네. 자, 일단 뭐, 리프 해볼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경기 보면서 빠르게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조금 많이 높게 걸리신 거죠? 처음에 잠수를 타시네요, 예. 아니, 제가 좀 딴짓을 많이 아, 해가지고. 처음에 랭게임이다 보니까. 네. 일단 한번 탑 제이스, 미드 제이스랑 다른 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탑 제이스는? 일단 미드보다는 일단 탑에서 예.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 캐릭이 많아가지고. 아,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거는? 일단 AD 챔프인데 원거리이기도 하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이 기니까 이제 견제하기도 편하고. 아, 얘가 어떤 제이스가 어쨌건 킬 능력도 있으니까는 생존기도 네. 있고, 네. 미드보단 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이스는.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아, 같아요. 그건 또 아니고. 왜냐면 이제 탑은 탱커류가 받쳐주는 게 좋은데. 아, 라인전만 보면은 제이스가 좋을 수 있지만은, 약간 네네. 팀적으로 봤을 때는 탱커류가 있는 게 낫다, 그래도.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일단 뭐, 제이스, 일단은 뭐, 어떤 캐릭이 강하고 약한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이스가 잘 잡는 캐릭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요즘 뜨고 있는 잭스를 잡기가 아, 엄청 쉽고. 잭스를 잡기 쉽다, 일단 대표적으로. 예. 그럼 잭스 상대로 라인전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잭슨은 그냥 1렙부터 예. 디나이를 계속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1렙부터 이제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렐리아 상대하듯 지금처럼.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잭스뿐만이 아니고 AD 근거리 챔피언 상대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혹시 뭐 이제 AD 근거리 챔프 중에서 레넥톤도 이렇게 상대하나요? 네, 근데 레넥토는 이제 푸시를 할수 있어서 예.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어떤 식으로 뭐 라인을 땡겨서 파밍하면 또 이것처럼 디나이하면 되고, 아니면은 예. 레넥톤이 라인을 밀려고 하는 상대면은 예. 이제 땡겨가지고 파밍하면서 천천히 아, 그럴 이제. 때는 굳이 밀라고 하지 말고. 네네.
그럼 AD 근거리 중에서 약간 푸시력이 약한 챔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적으로 뽀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숲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디나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나, 이제 6레벨 때 뭐 킬타임을 노린다거나? 일단 이 디나이를 하면 이 비게이브가 생기거든요. 예, 이렇게 비게이브 생기죠.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건 정글러를 뒤에 불러놓고 예. 이제 패는 건데 예. 그게 안 되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정글러가 뒤에 있으면은 그냥 무작정 막 패시고. 아, 상대방이 보니까 CS 먹으려고 올 때마다 그때 딱 스킬을 써가지고 맞추네. 그러니까 네네. 일단 이 제이스의 스킬 찍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킬은 일단 Q선마, 그 다음에 W선마 하면 될 것 같아요. Q선마? 그러니까 네. 5레벨 기준으로 한번 알려주실래요? 5레벨은 이제 Q3에 W1, E1죠. Q3에 W1, E1. 그 네. 순서는? 순서는 이제 저는 3, 찍고? 네, 3렙 때 Q를 2렙 주는 편이에요. 아, 3렙 때 오히려 Q를 2렙 줘요? 그럼 Q 어떻게 하시나요? Q 아니면 Q2? Q2, Q, 그 다음에 Q, W, Q 이렇게. 예,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W가 예. 그 하나 찍었을 때 예. 일단 효율이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이제 데미지 더 입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땅땅땅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네, 그리고 초반에 제이스가 만화가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W 스킬을 안 쓰면서 예. Q를 좀 강하게. 아, Q를 좀 더 강하게 하고 가속감보는 예. 뭐 이동기나 추노용으로 다 필요하니까는. 네. 그리고 이제 제이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선수들 대회에서 보면은 이제 뭔가요, 전격 폭발에다가 가속감보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나가잖아요. 네네. 요 팁 하나 있을까요? 이게 그 팁이라고 하면은 예. 일단 Q는 예. Q를 일단 맞출 상대한테 놓고 예. Q를 쓰면서 E를 자신 바로 앞에 깔면 빠르게 아 네, 마우스 버서를 아니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예. Q를 미리 쓰고 예. 조금 늦게 이제 이 스킬을 좀 멀리다 깔면은 아... 상대가 반응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거 두 개의 차이점은 좀 어떻게 나타나길래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건 일단 처음부터 빨리 나가고요. 예, 처음부터 빡 나가는 거고. 예, 두 번째 거는 이제 처음에 느리게 나가다가 갑자기 예? 확 빨라지는. 예. 어떤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그거는 이제 그냥 상황보다는 예. 이제 좀 예측하기 힘들게. 아, 계속해서 예. 왔다 갔다 섞어가면서. 네네. 아, 농구에서 2점슛 썼다가 막 바깥으로 오면 3점슛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딱히 뭐가 더 잘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 라인전 단계에서는 첫 번째 걸 쓰는 게 좋고. 아, 첫 번째. 예. 예. 확실한 포킹 구도가 나왔을 때는 예. 두 번째 거를 가끔 써주는 것도. 아, 5대5 포킹 구도여가지고 막 대치하고 있을 때는 두 번째 게 조금 더 좋고. 그렇구나. 저쪽에서 그럼 다시 라인전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렐리아나 잭스 뭐 어쨌건 디나이를 해가지고 CS 차이를 벌렸잖아요. 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스노볼을 굴리게 되나요, 이 친구는? 일단 잭스는 그냥 무한정으로 압박이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렐리아는 조금 이제 확정 CC가 있어가지고 예. 조금 정글러를 보면서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계속 압박하셔도 돼요. 만약에 정글러가 탑을 계속 봐줄 수 있는 상황이면. 예. 그러니까 잭스나 이렐리아나 둘 다 세다고 하는 이유가 그 돌진기가 있잖아요, 일단은. 네네. 예. 그 돌진기 들어오는 거는 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그게, 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해머폰 말고, 예. 저게, 무슨 폼이죠? 캐논 폼. 예, 네. 하여간 들고 있을 때 지팡이. 예, 들고 있을. 예. 들고 있는 폼으로 계속 견제를 해주다가 예. 이제 잭스가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Q, E를 돌리면서 Q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E 스킬을 쓰면서 뒤로 빼고 이제 뒤로 빼면서 Q를 맞추고 망치폼으로 바꿔서 이제 Q, E까지 이렇게 들교를 해주는 거죠. 예.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한 번 더 그럼 깔끔하게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 붙는 상대, 이거 뭐 레이톤도 포함이 되겠지, 이건 슈바나나 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제 예. 가속 관문을 켜고 가속 관문 먼저 켜고 예 도망가면서 도망가면서 그 가속 관문을 이용해서 Q를 날리고 예 Q를 날리고 그리고 망치품으로 다시 바꿔서 예, Q로 다시 쫓아가서 Q 쫓아가서 평타한테 찍고 2 스킬 평 2 이렇게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 가장 기본 콤보 네. 아 이게 숙달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응용도 가능한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어쩌면 그럼 그 챔프들 상대로 이제 붙는 AD 챔프들 상대로는 이제 템을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템 트리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아 예 템 트리 네. 어떤 식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첫 귀환에 예. 720원이 있으면 연우를 사주시는 게 좋고요. 아, 720원일 때는 연우를 가는 게 낫고. 네. 그리고 만약에 720원이 안 되시면은 이제 롱소드. 롱소드, 아. 네. 그리고 나서, 그니까 이게 제이스는 딱 풀감신, 예. 마나문에 예. 브루탈이 딱 떴을 때가 예. 가장 센 타임이거든요. 아. 그거를 최대한 빨리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네. 예. 그럼 만약 이제 뭐 AD 챔프는 뭐 그렇게 사냥대하는 거 알겠는데. 네. 그럼 이제 약간 AP 챔프들도 요새 탑에 많이 오는 추세잖아요. 룰루부터 해가지고 막 라이즈 막 소라카는 네. 뭐 지긴 했지만 소라카도 뭐 나왔었고. AP 챔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피시업도 강한 애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챔프마다 다른데요. 아,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룰루 같은 경우는 예. 1렙 때 똑같이 디나이가 돼요. 푸시력이 좀 밀리기 때문에 룰루가 예. 예. 그리고 일단 제이스는 평타가 세고 예. 룰루는 스킬 딜이 센데 1렙에 스킬을 맞춰도 이제 예. 비교환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또 이제 디나이를 해주시고 비게이브를 쌓아서 정글러 불러서 다이브하는 쪽으로. 예. 그게 가장 그게 가장 좋다. 오히려 AD 챔프 상대면 비슷하네요. 네, 이니 챔프는 거의 비슷해요. 예. 아, 이것도 지금 저마 타임 보고. 되게 아슬아슬하게 라인전을 해야 되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렐리아가 예.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이렐리아가 제일 까다로운 상대에서 이런 거다. 네네. 어이구, 이것도. 전격 폭발 보니까 계속해서 코앞에서 가속 한번 계속 쓰네요, 보니까. 아까 여기는 라인전 때. 네. 어쨌건 그 룰루는 그렇게 상대하고 또 다른 챔피언 뭐 있을까요, 그러면? 라이즈 같은 경우도 예.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라이즈는 좀 딜교환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 게 예. 들어갔을 때 딜교환을 확실히 못하면은 예. 이제 그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라이즈가 딱 들어왔을 예. 때 갖는 폭딜이 엄청 세서 예. 그래가지고 딜교환을 할 때는 무조건 Q2를 맞췄을 때만 이제 스킬에 맞춰서 이제 딜교환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을 때만 딱 있을 때만 들어가서 확실히 딜교환 한번 하면 예. AP 챔프들은 그 다음 타이밍에 거의 실각이 나오고 아무래도 체력이 적으니까 걔네들은 네네 그러면 약간 이제 라이즈는 그렇다고 이제 럼블 같이 약간 푸시력 센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럼블도 그냥 밀어붙일 수 있나요? 네 일단 럼블도 1렙 때 그렇게 푸시력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1레벨부터 강한 게 아니라 1레벨부터 강한 애 있긴 있나요? AP 지금 탑에서? 없죠. 아 소라카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네, 소라카가 사라지면서 이제 아 케일 정도? 아 케일 정도. 아 케일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데 케일이 요새 또 승률이 높거든요. 케일은 일단 제가 많이는 안 해봤는데 예. 일단 초반에는 라인을 밀리는 게 좋고 예. 이제 제가 라인을 밀었을 때 예. 타워 안에서 타워 끼고 파밍하면서 예. 얘가 타워를 칠 때 딜교환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타워를 칠 때 미니언 버리 예. 미니언을 다 없애면서 이제 딜교환하면은 괜찮아요. 아 확실히 제이스도 탱커는 아니어가지고 기 한번 주니까 죽긴 죽네요 그냥 빠르게. 예, 저 때는 제가 이제 템 차도 있고 해서 한번 예, 한번 딜교환 걸어봤는데 탱이 강해진 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아. 짤다리를 넣고 이제 약간 니달리 싸우듯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네. 어쨌건 그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일 어려운 상대는 누군가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상대는 이제 일단 갱킹만 없으면 예. 최고거든요. 아 1대1에서는 일단은 상성이 네. 없다 얘는? 네 상성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갱킹에 취약해서 예. 그
걱정 CC가 있는 캐릭들이 예. 좀 무섭죠. 갱킹을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인을 계속해서 푸시를 하면서 정글러 역갱을 노리게 해가지고 역갱이 안 오면은 그냥 다이브쳐서 잡고 이런 방식이네요. 계속 어떤 구조가. 네,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가죠. 아까 AP 챔프들 상대 때 템트리는 또 어떻게 가져오죠? AP도 똑같이 가는 편이에요. 아, 무슨 상대가 AP라고 해서 뭐 주문 포식자 이런 거 가지 않고 절대? 네, 네. 어차피 나 멀리서 때린다 이 말인가 그러니까? 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막 풀감 신발이 땡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웬만하면 풀감 신발을 가는 편인데 예. 이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가 적 팀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 피드에도 있고 막 소라도 있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선 거의 풀감 간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은? 네네. 풀감이 중요한 캐릭이기 때문에 제이스가 그 제가 다른 선수랑 얘기할 때도 요새 제이스가 승률이 자기가 상대 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예. 네, 본인 생각할 때 약간 요새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스가? 아니면 네. 본인이 제이스에서 못 느끼는 부분일까요?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승률이 좀 늘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 본인도? 일단, 제이스 한 사람이 일단 몇 명 뿐이 없어가지고. 아, 특히나 탑 제이스가. 네. 제가 스맥 선수 경기 솔랭한 거 많이 봤는데 다른 선수들 야수 다 미드 쓸 때 혼자 탑에서 쓰고 있었잖아요. 아 네. 예. 그거는 그냥 특이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일단 제가 탱커류보다는 예. 좀 이제 몸 약하고 센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아 개인적으로는. 네네. 아, 대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많이 연구하는 중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 시바나 잭스 그쵸 아. 요새 뭐 팬들에서 약간 그 일반 시청자들에 서 잭스 시바나가 요새 뭐 가장 뜨고 있는 이유 왜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시바나 같은 경우엔 모든 면에서 무난하고 예. 일단 예 탱커 탱커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고 망해도 무난할 수 있고 흥해도 뭐 엄청 세고 흥하면 흥한 대로 좋고 망하면 네. 망하는 대로 한 1인분 할 수 있고 네네 뭐 지금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무난하게 다들 고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쨌든 이제 라인전은 라인전 어떻게 보면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어떤 챔프가 오더라도 탑에서는 어쩌고 밀 수가 있으니까는 네 예,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라인전이 끝나고 한타를 갔을 때 한타 포지션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타 포지션은 일단 탑이 탱커가 아니니까 탱커 라인을 하나 비는 거잖아요. 정말 조합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이스를 하실 때는 뭐 서폿이 좀 탱키하거나 예. 아니면 정글이 좀 탱키한 거를 같이 해주면 아 뭐 자르반이나 아예 뭐 솔랭 같은 게 아무무라던가 예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서폿이 남인 이런 거보다는 뭐 알리스타 레오나가 반갑겠네요 그럼 제이스는 그렇죠 아니면 뭐 모르가나라든지 아예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애들 네. 그러면 이제 뭐 한타 구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약간 기본적인 한타 구도가 가게 되나요? 가장 기본 케이스 하나 없잖아요? 일단 포킹이죠 일단 일단은 당연히 이달리아 같이 포킹이고 예 포킹이고 예. 그리고 이제 원딜 옆에서 예. 같이 탱커를 쳐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아 내가 상대 딜러를 꼭 잡겠다는 느낌보다는 네. 아 내 원딜이랑 원딜 옆에서 서폿이랑 제이스를 같이 지켜준다는 느낌으로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네. 아 그럼 이제 우리 편 정글러 가서 이제 몸빵 해주고 네. 그러면 그 상황 말고 이제 상대방이 막 돌격 조합일 때 되게 많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포킹저 잘 잡는 애들 네네. 그런 거 상대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붙는 애들이 막 한두 명이야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데 삼돌격이다 막 삼돌격이면 삼돌격대로 이제 다 부셔줘야죠. 아 하나씩 하나씩? 네 하나씩 하나씩 그런 건 어떤 식의 어떤 그 시청자분들이 하기에 편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이스가 딜이 엄청 세기 때문에 예, 일단 딜은 세고 한타 때는 굳이 망치품을 안 쓰셔도 예. 이제 W만 이렇게 사용하면서 카이
원디라는 것처럼. 아, 캐논 폼에서 원디라듯이 빵빵빵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각이 나오면 해머 폼으로 바꿔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 아, 그럼 니달리도 한탈 때 그 수거 폼으로 변하지 않듯이. 네네. 얘도 망치 폼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폼을 유지하는 거네요. 네, 웬만하면. 예, 그게... 지금도 보니까는 계속해서 예, 해머 절대 안 들고 있다가 최대한. 네. 그러다가 완벽하게 킬각 나왔을 때만 딱 잠깐 들어가고 이렇게. 네네. 방금 게 되게 모범적인 살인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상대방 이게 해머폼을 들어가 이제 못 나오니까는. 네. 마치 베인의 악구르기 같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평타 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날 못 잡고 나는 잡을 수 있을 때만 해머폼을 딱 펴서 이렇게 마무리.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약간 다른 챔프들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일단 말 자체는. 예 이제. 네, 하는 방법은 일단 간단해요. 이게 스킬이 많아가지고. 예, 아, 이제 이 스킬 6개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 네네. 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이제 단순히 6개인 것도 있지만 좀 어떤 면에서 좀 더 어려울까요, 제이스가? 스킬 활용이? 일단, 포킹,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딜 계산 같아요. 아, 딜 계산? 예, 제이스가 좀. 세기 때문에 내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딜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는 거. 네. 이제 또 한타 때 너무 캐논만 들고 있으면 예. 팀원들이 뭐라 할 수 있잖아요. 아, 또 딜 안 나, 딜 모자라서 네. 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포킹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예. 그 한타도 일어나기 전에 돌격 조합을 랑 뭐 싸운다고 치면은 예. 포킹 넣기 전에 싸우면 당연히 불리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포킹을 얼마나 잘 맞추냐에 따라서 그게 카이팅 했을 때 예. 그게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약간 좀 더 이제 고급 기술로 가가지고 그럼 이제 이런 한타 구도에 갔을 때 포킹 노하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노하우는 일단 그 자,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휴이 그 휴를 적한테 맞추고 예. 이제 이 스킬을 자기 앞에 그냥 깐다는 생각으로 쏘시면 예. 될 것 같고 그리고 미드나 서포트 위주로 맞춰주는 게 아, 힐이 안 되는 원딜 그런 거잖아 힐이 진짜 아, 흡혈이 안 되는 애들 네네. 아 사실 원딜을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냥 뭐 서포트 미드 필요 없으니까 걔네들만 쳐줘라 최대한. 네. 그리고 그런 애들은 반피 그냥 확 달아버리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아래쪽이 비슷한 상태에서 지금 정글이랑 파괴시킨 거잖아요. 네 이번 판은 포킹 하기보다는 예. 이제 싸움이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예 그러네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전에서의 그 2대2 한타랑. 네. 그리고 또 아까 말해주셨던 거 그 뭔가요 한타 5대5 구도에서 캐논 폼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하나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 네. 예, 그때 한번 빠르게 이제 녹인 작업.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다음 거 경기는 그거를 좀 이제 같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경기에 좀 넣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예. 저 방금 같은 경우에 사실 MMR이 제일 높은 점수되잖아요, 방금 게. 그쵸? 네, 그렇죠. 사실상 지금 아마추어 선수들도 별로 없는 그 정도고 지금은 거기보다는 100점 정도